이빨이야. 냄새나고 아프고 흔들리는데 치과 가면 돈이 엄청 어이? 많이 깨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보호망님 도와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면 치과를 당연히 가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정 참고 가다가 오히려 치과 견적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간단한 인내이나 온내이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정말 참을 대로 참아가지고 악화가 돼가지고요. 임플란트나 아니면 브릿지, 보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치과가 가면은 아프고 정말 힘드니까 치과를 미루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밥을 먹고 양치질하면 되겠지만 양치질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거기다가 마스크 끼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서 나중에 입안이 상하던가 혹은 충치 여러 가지 인내의 온내의 보존 치료나 보조 치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적용이 거의 안 되고 비급여 환자 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면 치과 원장님이 말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죠. 저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치과에서는 브릿지, 임플란트, 크라운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치과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요. 물론 대부분 원장님들이나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양심껏 진료를 보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하겠지만 웬만큼 영구치를 최대한 살린 상태에서 뭐 임플란트나 브릿지 하는 경우도 있고 보존치료 크라운이나 인내의 온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제 치과 원장님들 비양심적인 분들이 몇 분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최대한 영구치를 살리고 발치를 안 하고요. 그리고 보존치료 크라운이나 인내의 온내를 해가지고 최대한 살리는 원장님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툭하면 발치하고 상업적으로 돈이 되는 임플란트나 크라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치과에 가면 다 돈이라는 거죠. 난 별로 아프지가 않는데 크라운 몇 개, 임플란트 몇 개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수적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견적도 무서워서 물론 통증도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정말 겁먹고 치과에 미루다 나중에 가서 견적서를 받고 우울한 심정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 보호망이 아 치아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치과에 가셔라 나중에 재택하셔라 치과 가서 목돈 드는 그 비용을 모두 다 보험사로 청구가 가능하다 제 영상을 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고 나서 연락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보험이란 건요 치과 가기 전에 가입한 다음에 90일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치과 가서 치료받고 예, 보험금 청구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한 다음에 해지하는 게 더 좋아요. 암이나 뇌질환, 신장질환 진단비는 내가 막연히 가입을 한 거고 언제 걸릴지도 모른 나중에 막대한 목돈이 나갈 걸 생각을 하고 또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3대 진단금을 가입을 하죠. 하지만 치과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나중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적금 부은 것처럼 미리 준비하다가 뭐 90일 지나서든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가서 이제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치아를 재개발 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해서 목돈 보험금을 받고 해지하시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가입을 하면 내가 보험료 냈던 금액이 차라리 적금 붙고 나중에 치과 치료 받을 때 쓰인 게 가장 좋은데 막연하게 가입한 다음에 10년, 15년 유지한 다음에 보험회사 배불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여러 상품도 중요하지만 내가 5년 이내에 고지사항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한 적 있냐? 거지하면 거절이고요. 틀리한 분들은 무조건 치아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뭐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보존치료는 치아를 말 그대로 영구치를 보존하는 치료죠. 인내의 온내의 아말감, 크라운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치료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받았던 분이거나 혹은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하는 사람들은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잇몸질환이나
풍치, 잇몸병으로 인한 발치나 잇몸수술, 치유수술한 사람들은 고지를 하시면 바로 거절이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5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의 제외가 된다면 고지 후에 가입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왕이 치아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치아보험 플러스 재테크, 치테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많아요. 그렇죠. 보험왕이 6년 전에 치아보험 몇 개 가입해서 2,400만원 목돈 받은 부분 많이 영상에 올려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정말 이득을 취하신 다음에 해지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아보험을 막연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일단은 계획적으로 내가 지금 치아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1년이나 2년 이후에 내가 치과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 미리미리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치아보험 홈쇼핑이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어디서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가지 경험된 노하우와 그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저 보호망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입서부터 나중에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쟁의 요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막연하게 가입한 다음에 고객이 보험금 청구해서 나중에 분쟁 소지가 많고 보험회사와 싸우지 말고요. 고객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저 보험한테 상담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어떨까 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과 가서 목돈이 깨지는 거 내 돈 내고 하면 엄청 돈이 아깝잖아요. 가뜩이나 통증도 많이 심한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미리미리 치아보험을 준비하셔서 나중에 목돈 깨질 걸 미리 예방하고자 적금 듣듯이 가입을 하시고요. 나중에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치과 병원비가 얼마 정도 지출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마이너스 손실이 없고요. 나중에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